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늘어난 전력 생산 비용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었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1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전이 앞서 지난 16일 킬로와트 시당 3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유보를 결정함으로써 동결된 겁니다. 연료비 변동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도록 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유연탄, 액화 천연가스, 벙커 CU 등 주요 연료 가격이 전분기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은 발생했습니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에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 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했고 정부가 이번에 이 권한을 발동한 겁니다. 정부가 밝힌 동결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한전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영업 손실이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한국전력 사장을 지낸 김종갑 한양대 특훈 교수는 공공요금 수수료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재발 연대식 정부 개입을 그만둘 때라며 요금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정부가 이것을 혜택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전의 향후 실적에도 정부의 입김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한전이 수립한 중장기 경영 목표를 보면 한전의 해외 사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 비중이 5년 뒤인 2026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해외 석탄 발전 매출이 작년 말 기준 약 9천억 원에서 2026년 4,500억 원 수준으로 반토막 난다는 건데요. 이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결정입니다. 해외 사업에서의 주요 매출처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수익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